자, 그럼 박원순을 설명할 때 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막 연한 착하고 유연한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저는 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봤습니다. 그냥 막 강단지고 용맹하고 뭐 돌파력 있고 이런 쪽하고 거리가 멋진 분이죠. 착하고 마음 여린. 네. 양심 같은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심적인 인간. 네. 그러면 양심적인 인간이란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 단서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나쁜 짓을 거의 안 했으니까. 예, 맞아요. 네, 쭉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뭐 항상 사람들 생각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삶을 걸어온 거 보면 자기 험담도 잘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한테도 엄격하고. 제가 인상적인 게 이제 박 시장님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관저에 가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당연히 거기서 이제 라이벌일 수도 있는 오세훈 얘기, 안철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오세훈과 안철수의 장점을 들어서 칭찬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 저 사람 저 진짜 정치인 다 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진심이었다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성향이 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예, 예. 그래서 이명박하고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되는 거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렇게 쳐내지 못하는. 악하고 싸우고 예,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런 분들은 거대 담론에서의 거대한 그런 그 악과의 싸우는 그런 개혁들이 되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뭐 학자라든가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진짜 악당들이 득실대는 정치판에서 막 바로 앞에 두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억울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셨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억울한 마음 많이 갖고 있죠. 특히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헌신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억울함, 서운함 이런 것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남한테 화내는 스타일 아니에요. 자기를 오히려 질책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분을 얘기할 때 또 뭐랄까 시민 사회에 대한 철학 그리고 네. 도시에 대한 철학이 네. 좀 남달랐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중심에 서로 돌봄 사회를 갖다 만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이분의 어떤 성향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박원순 전 시장은 어쨌든 개혁주의자예요. 일관되게 쭉 추진해온 거 보면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마인드는 네, 확고했다는 거죠. 확고했다는 거죠. 네. 거기서 공익추구형 뭐 인간이다.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자기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꾸준히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공익추구형 인간으로서 네. 뭐 개인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그 약점들이 있나요? 공익추구형 인간들이? 알 거는 뭐 꼭 공익추구형이라고 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잘 돌보지 못할 수 있죠. 그 심리적 문제라고 하는 건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안 돌봐요. 자기가 좀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너무 남한테 다 이렇게 퍼주기도 하고 뭐 헌신하고 그런 경향도 있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사실은 퍼주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지나치게 과로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그 억하심정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네. 것들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네. 극단적인 어떤 그 선택들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성향이? 그런 성향에 좀 가까운 편인데 뻔뻔한 스타일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준 충격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양심이나 명예 같은 건데요. 예. 이분 돈 밝히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여기서 그냥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지 않냐를 떠나서.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나가서 이걸 변명하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또 작동하잖아. 그래서 네. 나가서 그걸 변명하는 순간 누구를 공격해야 되잖아. 그것도 그렇고 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나 도둑질 안 했는데 안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괴롭거든 사실.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네. 누명 써가지고. 저도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안 한 일을 자꾸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죠. 그리고 뭐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생겨요. 그럴 때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 막 자괴감도 들고 뭐 잘못 살았다는 허무감도 느껴지고 그게 이제 우울했던 어떤 성향이 좀 있는 거 합쳐지면 이제 임계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아유 그러면 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뻔뻔한 그 이렇게 위기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모를 견디는 능력 이런 거 네.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저 진짜 그런 걸 좀 키우고 싶어요. 네, 오세훈이나 원희룡처럼 악해지던가. 자기가 가보고 안 갔다나 꼭 깨닫지 안 갔다 이런 거 네, 뻔뻔스럽게 네, 그렇게 네. 낙당이 되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되든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완전히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 견딘단 말이에요. 잘 견뎌요. 비판 같은 거. 330번의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견디고 네, 있습니다. 버티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마음의 상처가 심각한 거는 별로 없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는 욕먹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욕해라 이 자식들아 뭐 이런 분위기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고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저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나 욕하려면 욕하게 돼 있어 내가 뭐 너한테 굳이 칭찬받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아. 그것도 이제 정신이 어느 정도 갇혔을 때 마음이 건강할 때 사실씩 갖는 거예요 악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악플에 대해 초연할 수 있는 힘 정말 갖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네. 그거 가지려면은 그러면 나의 상처 중에서 어떤 쪽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 근데 저는 네. 새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제가 두 살 때 새쌍둥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 처음서부터. 약간 열애. 아니, 난 진짜 이 새쌍둥이가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저는 등이 땅에 닿지 않았거든요. 네네. 집에 어른들이 전부 다 저만 보고 이뻐하셨으니까 등이 땅에 닿을 수가 없었죠. 근데 새쌍둥이가 딱 오고 난 다음에 저는 어두운 방의 구석에서 네네. 내가 좋아하는 기린 인형이 날 쳐다보고 있을 때 울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네네. 그게 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네. 그렇게 그 사랑을 다시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잃었던 걸. 네. 그러게 해서 착한 아이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다른 사람들의 비평 또는 뭐 비판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을 극복해야 이제 뭐 악플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데 좀 견디는 힘이 생기죠. 그렇군요. 네. 금빛소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처음 더스포츠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갑자기.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저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이 바로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군요. 아, 네. 내가 뭔가 이제 좀 낙오되거나 소외됐다라고 하는 경험이. 받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사랑을 네. 잘 못 받았거나 저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이제 심리학자니까 어느 순간 이제 깨달았죠. 그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아,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하고 극복을 했죠. 그래서 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야 되겠다. 신경을 안 쓰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딱 끊어지는 건 아, 그렇진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그러니까 그 상처라는 게 결국에는 욕망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렸을 때 못 받았으니까. 그럼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려면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못 받아서. 그래서 못 놓거든요. 이걸 포기하려면 그 욕망이 좌절됐을 때 느꼈던 슬픔, 뭐 좌절감, 무력감, 분노 이런 감정부터 뽑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상담 같은 걸 막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아... 길게 하다 보면 그게 계속 이제 나가잖아요. 감정이.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나가면 이제 아유 그래 사랑 못 받았는데 어쩌겠어 이 나이에 그 이제 졸업해야지 아...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라떼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태형 소장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소소한 시청료입니다. 이러면서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사랑받고 싶어하는 걸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네네. 어쩌겠어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와서 계속 고독하고 힘들다 뭐 어쩌고 하는데 결국 그게 어린 시절에 못 받았던 걸 지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네. 이거를 한 번의 통찰로는 못하는 거고 여러 번의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느낌이 왔을 때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외로움을 안 느낀다 그러거든요. 뭐 그런 과정인 거죠. 지금 박원순 시장님하고 몰입이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랬나 봐요. 문재인 네. 대통령에도 몰입이 좀 잘 됐는데 네.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서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낄 때 굉장히 충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내라든가 예. 뭐 우리 자식들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너무 못 견딘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훨씬 더 많이 느끼죠. 특히 뭐 나의 찐 구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갑자기 정말 어제까지 나를 너무 사랑해줬던 분들이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해. 아 그럼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거 제일 견디기 힘들죠. 아셨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되는 원희룡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게 뭐 길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서 박원순 시장님은 정의로운 분이었고 그리고 공익형 공익추구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든 어쨌든 이 그 상처가 네. 있어서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작동을 했는데 원희룡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나르시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끝낮은. 네, 나르시스트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네. 사랑을 못 받았어요. 똑같이. 네. 사랑을 못 받았는데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하든 얼굴이 잘생겼든 뭐 예술적 재능이 있든 그거는 칭찬을 받아요. 그렇겠죠. 네,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에 완전 목을 매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사실 마음속에서는 나는 사랑 못 받을 만큼 형편없는 아이야. 이게 자리 잡고 있지만 이 가짜로 이거를 붙잡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인데 다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허위의식을 만듭니다. 특히 원희룡은 그걸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 네. 학력고사 1등. 아, 1등.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식을 조작해내요. 왜곡하고. 조작하는 거죠. 가짜죠, 가짜.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딱 장착하고 거기에 맞게 인격이 형성된 게 바로 나르시스트거든요. 예. 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데 지금 무의식 차원에서는 자기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초라한 인간,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마음속 깊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이 자존감이. 이런 걸 가짜 자존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시도 해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조금만 뭐 비판받으면 막 뚜껑이 열려서 파르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진짜 이 사람도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법연수원 때 자기를 그것도 미아리 텍사스 앞에서 뭘 하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네. 거기 앞에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네. 행인 중에 어르신입니다. 노인. 네. 노인을 폭행했어요. 노인을 폭행하고 네. 거기서 이제 경찰이 당연히 왔을 거 아닙니까? 현행범이니까. 네. 노인을 폭행하고 현행범이라서 그거를 이 연행을 하니까 감히 사법연수원생을 뭘로 보고 그러면서 난리 진상을 부리고 형사들을 갖다가 엎드려 뻗쳐 시키려고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 저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 감독님 저 개인 메일 개인 그 톡으로 좀 보냈는데 기사 한번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이거 보면 서울 성북경찰서가 술에 취해 길가에서 방뇨를 하다가 노상 방뇨를 하다가 이를 나무라는 주민을 집단 폭행하고 인근 파출소에 기물까지 부수면서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법연수원생 박준선, 원희룡 등 두 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참 젊었을 때부터 딱 나오네요. 어떤 나르시스트죠. 야 감히 나를 못 알아봐. 네가 감히 나한테 50
20살 먹은 분을 네. 27, 29살짜리 둘이 팼어요. 네. 노상방뇨 나무랬다고. 이거 뭐 담배 핀다고 뭐라 그러면 저 어른들, 중학생들이 네. 어른들 패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요즘이었으면 칼로 찌르는 거죠. 네, 저 때니까 이제 때린 거로 끝났죠. 요즘에 원희룡 같은 사람이 자라나면 칼로 찌르는 겁니다. 맨,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너무 웃긴데요. 이들 중 원 씨는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시험 합격합니다. 운동권 출신이기 이어서 올해 초 메스컴까지 탔던 인물. 그러니까 쪽팔린다 정말. 근데 나르시스트가 제가 하급이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수준 높은 나르시스트는 이거 이렇게 안 해요. 자기 스스로 손 안 대죠. 통제합니다. 자기가 그 상황에서 기분 나쁘더라도 절제할 줄 알아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니까. 네. 근데 원희룡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통제를 싹 한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보복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아주 은밀하게, 교활하게 하죠. 네.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때리고. 요즘에 국회의원 하다가 사람 안 때리는 게 다행이에요. 그죠? 진짜. 네. 그 정도는 이제 조금 늘은 거지, 옛날에 비해서. 아, 이게 진짜 재밌는 사건입니다. 예. 이게 원희룡을 그냥 관적으로 보여주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하급 나르시스트가 네. 장관의 입장에서 네. 국책 사업을 백지화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하급의 그 어떤 선택을 갖다 하는 거죠? 진짜 하치리의 선택이지 이게 네. 안 해, 씨. 니들이 침뱉어서 나 안 해. 거의 그런 거죠. 초딩이잖아요, 초딩. 그렇죠. 초딩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아, 초딩 죄송합니다. 초딩을 너무 네. 비하해서 죄송합니다. 예. 사실 이런 짓은 뭐 이런 거랑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가족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번 여름에는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그래서 날짜 뭐 계획 다 잡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막 뭐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야 유럽 가지 말고 그냥 저기 전라도나 어디 여수나 가자. 네. 애들이 화낼 거 아니에요. 네. 아, 아버지 이미 다 약속했는데 왜 여수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럼 이번 여름 여행 없어 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어? 되게 익숙한 그런 네. 오, 장면인데 네. 딱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위신이요. 완전 위신이 안 서죠. 네. 그러니까 아유 저 우리 아버지는 역시 꼰대야. 어, 또 삐져서 저래. 근데 보통 이제 아버지들은 그러고 나서 다음날 사과하죠. 네. 근데 어저께 화가 나서 그냥 욱하는 김에 한 소리지. 네. 가자, 유럽으로. 뭐 이러잖아요. 근데 원희룡은 딱 그 짓을 한 거거든요. 뭐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아, 그럼 다 없던 거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지르고 깽판 친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본인의 독단적인 어떤 그런 분노 조절을 못해서 자기 통제를 못해서 한 짓이라면 이거 나중에 뒷감당이 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변희재 씨의 분석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 순간 머리 돌아가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인정한 천재래요. 네. 어? 근데 어떤 천재냐?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기가 막힌 천재.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백지화를 던질 때 독단적으로 던지면서도 벌써, 그러니까 바둑으로 따지면은 남들 한 세 수 앞을 보면 얘는 20수 앞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사적 이익이 걸릴 때만 20수 앞을 가는 거야. 공적 이익에 대해서는 잼병이고. 네. 사람은 머리가 말이죠. 머리 좋다는 게 자기가 잘 쓰는 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쓰는 쪽만 발달해요. 예, 예를 들면 사기꾼들은 사기치는 데서 도사들이에요. 머리 정말 잘 써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위조하는 데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이스피싱 보십시오. 진화하는 거. 예.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살인범도 그래요. 예. 살인범들도 보면 계속 사람 죽이면서 엄청 발전해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그쪽으로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같은 사람은 나쁜 짓 쪽으로 머리를 계속 특히 이제 욕안 먹고 책임 회피하고 그다음에 잘난 체하고 이런 쪽으로만 성과 부풀리고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계속 쓰는 사람이니까 그쪽으로는 비상하겠죠 머리가. 그래서 그 비상하게 적용을 한 게 바로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납 그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백지화밖에 없다라고 선택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그 욕망 덩어리들 권위주의자들이 그걸 포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김건희 어머 장모님 아니야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 화 나시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장모님, 장모님, 제가 고속도로 하나 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그거 그게 엎어지니까.
그럼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독단적으로 한 거면 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빤스러 난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적 책임은 다 피해가고 자기 임기 안에는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모면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 와서 할 건데 걔가 덤태기를 쓰라는 거죠. 아. 이게 근데 심각한 사안이에요. 지금 이 사안은 탄핵 사유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건드리는 놈은 그냥 빵에 가는 겁니다. 네. 국정농단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태블릿 PC 이상입니다, 이건. 태블릿 PC랑 비교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연설문 정도예요. 네. 이거는 네. 고속도로를 이걸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게? 예전에 이런 사안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놔진다는 계획이 발표돼.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이 고속도로 발표되는 계획 주변으로 땅을 사. 그래서 이득을 보는 인간들은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2008년부터 있던 땅, 심지어 선사는 87년에 그 상속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있는 땅 쪽으로 고속도로를 놓게 하는 이런 발상은 네. 그거는 뭐 진짜 미친놈 아니면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만 할 수 있는 거죠. 아. 뭐 김기현 대표는 철도를 휘게하고 네. 이 사람들은 도로를 휘게하고 네. 앞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이제 비행기 코스도 휘게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됐을 때는 사실 좀 자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되니까 더더욱 이런 짓을 대놓고 벌리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네. 그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튀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일단 왜냐하면 책임을 연피하는 데서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기자회견한 거 뭐 SNS 올린 글을 봐도 자꾸 자기 변명하더만요. 예. 네. 자기 빠져나가려고.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당연히 선택을, 예. 자기 당연히 자기 죽을 일은 안 합니다. 예. 그 제일 먼저 도망치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면 네. 제일 먼저 도망치는 게 사익 추구 형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려고 그러죠. 그래서 윤석열이 비행기 태우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센터 가려고. 네. 자, 파란 달님, 김태현 소장님, 송쌤 수고 많으십니다. 비 오는 날 끝나고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님도 감사합니다. 견디는 힘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나라님 역시 B 소장님이시다 이러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슈퍼챗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용혜인 의원의 그 이 표현 그러니까 밑장 빼다 걸린 값을 치르시는 게 최소한의 책임을 보이시는 일이니까 정계 은퇴 기자회견 하시라 이렇게 가는 방법 이외에는 도망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굳이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거는 분명히 뭔가를 또 미션을 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죠. 예. 네, 그런데 거기서 백지화 하나만으로 버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튀려고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그런 데서 머리를 제대로 쓴다면 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말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 아무리 그 윤석열 대통령 문제라도.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도 무서워하기 때문에 원희룡이 용감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협박을 해서 너 혼자 살려고 튀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또 좀 결단 내리기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힘들 겁니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건 뭐 이 국면이 끝까지 가겠네요. 사실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겠네요. 좀 길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안심하시고 국정감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 성수마트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TV와 함께하시는 여러분. 김성수 TV를 돕는 가장 신박하고 또 가장 빠른 방법 있습니다. 성수마트에 들어오셔서 일단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ssmart.co.kr 들어와서 회원가입하면 이 천여 개의 제품을 정말 편안하게 집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쇼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검증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품들은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배송료 공짜!
여러분들의 빈 주머니도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mart.co.kr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순간 그 수익의 일부가 김성수TV에 쌓입니다. 그러니 김성수TV가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오늘 온라인 쇼핑으로 뭘 사야 되는데 했을 때 쿠팡 이런 데 가지 마시고 ssmart.co.kr로 들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네. 또 배운 교훈이 상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해서 네. 네. 자꾸 상처를 얘기하고 네. 그래서 풀고 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덜 아프게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내면서 네. 견디는 네.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 원희룡 같은 그런 인간들은 지금 도망가려고 할 때 도망가지 못하게 네. 그 책임을 갖다 꾸준히 물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예. 이 사람들은 오로지 힘 앞에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대해준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야, 너 정계 은퇴할 테니까 이제부터 안 깔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책임이야. 예. 해결해. 원한 대로 가.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원한 대로는 죽어도 가기 싫은 모양이에요. 지금. 사실 이건 대통령 책임이죠. 그렇죠. 이 사건은. 대통령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놔야죠.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원희룡이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걸 털어놔야죠. 그것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요. 대통령실에서 그건 국토부가 결정한 문제다라고까지 워딩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백자를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솔직히 그 변희재의 변희재 피셜로 얘기하자면 환장할 거라고 지금 약올라서 꼬리 자르기를 못하니까 그렇지 누구한테 덮어 씌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마무리 지려면 책임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점점 더 이런 일이 많이, 심해질 거다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점점 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 아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대의를 위해서 뭉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네. 그래서 사익이 침해당하면 즉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자정질환, 네. 내부 분열, 이게 심해질 집단이 바로 윤석열 집단입니다. 총선 전에 그 분당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충분히. 퍼센테이지 따지면 100% 정도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다. 네.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하시고 네. 아니, 지금 총선 이대로 치르면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신당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가셔야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흥미진진하게 저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칠 것인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도 극복하고 잘 견디는 사나이 이재명의 진가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